편하게 타시면 돼요. 근데 여기 프랙티스에서 뭔가 사고 네. 내시면 네. 페널티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사고만 안 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포즈를 늘리시고 딴 일을 아예 하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뭐 네. 하시면서 뭐 하긴 하면은 페널티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네, 알겠습니다. 같아요. 편하게 타시면 돼요, 뭐. 파랑님 저렇게 지금 깔고 막, 아, 자기 못하겠다, 어렵다, 이러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지. 잘하시더라고. 영상 보는 게. 되게 뜬기 있는 그런 나이드신 분이셔가지고, 역시. 연장자의 지구력을 무시할 수 없지. 여기 엔진 여기서 걸때 X 소리가 조금. 누르셔가지고, 엑스를 누르셔서 그두 번째 패들 누르셔갖고 카셀더 있거든요. 패들 누르시고 엑셀을 밟으시면은 예. 네. 감사합니다. 패드 주신 분 패드업만 들어야 올라고. 되나? 한 17km. 17회 오. 예, 가서 네, 그래서 나가셔서 책 나가시면 자유롭게 돼요.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상관. 저는 이번 연습 데이터로 셋업을 만들어야겠어요. 아, 세대일님, 저는 F1 경기는 안 봐요. 전 보는 건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직접 하는 걸 선호해서. 아니 근데 이거 RS-DCF 되게 좋은데 이거 왜 자동으로 꺼지지? 디스플레이가 설정할 순 없어요? 그럼 폰 설정을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폰 설정? 야, 콘솔에서 이게 지원 이게 지원 대단히 엄청나다. 근데 럭키님, 네. 예, 죄송한데 게임 소리가 같이 묻어 들리거든요? 너무 커요? 네. 네. 그거 살짝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지금도 들려요? 아, 지금 많이 낮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 거예요? 네네. 아, 예. 지금 뭘로 하고 계세요? 그 혹시 이어폰을? 그냥 저기 핸드폰이랑 그 일반 유선 이어폰으로 연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소리를 꽤 크게 하고 하시나 본데? 아, 지금도 들려요? 아니요, 지금은 안 들리는데, 아, 보통, 네. 보통 웬만한 소리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저 똑같은 환경입니다, 저도. 다행히 비 안 오네요. 오케이. 비 안 온다. 제가 만든 망이라 그래요. 아, 근데 비 오는 그걸 우연히 멀티에서 해봤는데. 네. 19보단 좀 나아요. 19보단 나아요? 예, 근데 미끄럽긴 한데. 네. 미끄러운데요. 그 19보단 좀 더 할만해 하다? 예. 네. 아, 이거 UI가 적응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개별 이동 대하님 UI가 장난 아니야. 아, 뭐 이게 불만 없어.
저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거 잘 안 해요. 얘네가 그냥 세팅해놓은 건 아니라 나름대로 딱 그거에 맞게 세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은 연습 30분 세션이고요. 매주 화요일 액방 리그 새로 생겼거든요. 생각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 매주 수요일이요? 아니, 연습 때도 왜 오버테이크가 안 떠? 연습 때도 오버테이크 안 뜨는 게 맞아요? 전 이거 ERS를 오토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 ERS가 오토로 해놓은, 아. 그게 오버테이크랑 ERS 오토랑 같이 맞물리는 거야? 네네. 저도 오토로 써봤는데 재미없어서 다시 수동으로 돌렸어요. 어차피 세 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레이스 하면은 뭐야 그 ERS가 오버테이크 키밖에 안 먹어요. 맞아요. 오버테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아, 근데 저는 ERS는 잘 안 쓰려고. 사장님처럼 ERS를 오토로 하고 ERS만 쓰는 건 좋은 방법인데, 그룹 단계를 봤을 때는, 그거는 확실히 추억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금대로 하면, 일단. 한내, 미디움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네. 럭키님 아까 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연습에서도 네. 페널티 먹으면 네. 유지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실 때 네. AI 제끼듯이 유저를 제끼는 그 방법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0명 중에 저희 4명 빼고 16명은 AI인데 AI 제끼실 때는 싱글 하실 때처럼 제껴도 되고요. 저 유저랑 배틀 하실 때는 AI 제끼듯이 하시면 안 돼요. 대응하고 나가세요. 아니, 이거 쉽게 제낄 수 있는 상황이면 못하고 돼요. 네, 그죠. 아니, 럭키님한테 조언할 점이 아니야. 한님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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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님보다는. 역시 자꾸 인베리지만 써가지고. 누구요? 아, 근데 이거 어디가 디션으로인지 아직 감이 안 오네. 오버테이크를. 헐리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직선으로. 와, ERS 엄청 빨리 다네. 네, 생각보다 빨리 다네. 와. 그래서 이게 그러네요. 틈틈이 써야 되네 진짜. 아, 여기 조심해야지. 여기 연속 타면 바로 가네. 아, 근데 이게 빨강빨강 하는 게 없어졌어. 어떤 거예요? 단수가 기업이가 다 차면 숫자에 빨강빨강 뜨잖아요.
이건 없네.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진짜 연소 탈 때 조심해야 되겠다. 뭐지? 추천기가 꺼지는 거. 야, 얼추카면 오고 있어. 어, 럭키님 1등이시네? 야오. 어, 빠르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AI한테 따이고 있어 역시. 조심하세요. 테라피 드세요. 나 AI도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와, 근데 이거 후드 개별 이동 엄청 좋다 진짜. 어, 내가 원하던 바다. 아, 그래요? 네. 뭘 움직이고 싶었어요 저거? 먼저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럭키님 엄청 빨라. 나 내가 비켜줬어. 와, 잘 타신다, 럭키님. 굿, 굿. 재밌겠는데. 돌았어. 아, 이거 휴대폰 거치대 하나 사야 되겠다. RS 대신에 때문에. 저도 휴대폰 써봤는데 볼품이 없던데. 아니, 타이어 소모만 해놓으면 솔직히 창 왔다 갔다 할 게 거의 없으니까. 근데 ERS 왜 이렇게 안 차? 아, 내가 계속 켜놨구나. 아, 네. 아, 어쩐지. 이거는 그냥 논 하셔야겠다. 어, 보고 있고. Right, come in at the end of this lap. 저 7렙 중에 1렙만 되고 있죠. 저도 그러고 있어야지. 인정이 1렙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아, 한눈에 UI가 좀 있질 않네. 그 자체 타이어들만 그 우리 소모값이 좀 큰데 공기압을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지금 그 아론 사이트 보면은 우측 타이어가 공기압이 좀 높더라고요. 좀 빵빵한데요? 살짝. 야, 한입.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망했다. 2초 차이나 나네. 나만 혼자 뚝 떨어져 있어. 아, 이거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망하실 거예요. 저러고 저 뭐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연습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오늘 결과 보고 더 시원은 잠시 접어야 될 것 같은데? 응? 화면 자동 꺼짐이 끄는 게 왜 없지? 15th in the speed trap, 320.5 kilometers per hour. 아, 배터리 끄지라. 아, 조심하세요. AI랑 부딪히면 해가 떴으니까 잠시 안심하고 그거. 아, 25초 초반에 대립이 될 수가 없는데 24초 때가 충분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파트로 22초 중간밖에 안 나오네요. 어, 저 파트는 너무 빠르면 안 돼. 이거 왜 자동 꺼짐이 못하게끔 설정하는 게 없냐, 노트팔은? 계속 한 번씩 건드려요. 빨리네. 어, 매일 또 마냥 그 화면 번듯이. 이거 왜 이러지? 마치 엠팍으로 음성 채팅할 때 느낌인데. 여기 있다. 아니 이거 최대 30분 자동 잠금을 아예 끌 수는 없나? 이거 이따야. 여보세요? 네. 테스트가 옛날에 계속 끊겨가지고. 아, 그 혹시 뭐 어떤 걸로 해야 돼요? 폰으로? 네, 폰으로. 아, 그거 조명을 계속 켜두시면 저처럼 안 끊기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화면이 왜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원래 만들면. 근데 그거를 계속 켜줄 수 있는 기능이. 그 기능이 뭐예요? 그 디스플레이 설정 가셔서 자동 화면 잠금인가? 그걸 현상 표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동 화면 잠금. 나는 왜 없지? 어, 럭키. 그 저 저는 이제 아이폰 기능이랑 다 제일 빨라요. 아, 디스플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 맵 보실 때 전체 맵으로 보세요? 저는 미니맵이요. 저는 미니로 봅니다.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내 실력에 연습해야 되는데. 아니 노트파는 최대 10분밖에 안 된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아 그래요? 아 디바이스의 배터리 설정 최적화. 와, 그래도 10분인데?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잘했어요. 일어나 이제. 어, 뭐야. 안 되겠다. 어, 7분밖에 안 남았네. 한쪽 공기압을 틀게 하니까 엄청 돌아요. 자동과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다. 일단 연습을 해야 돼. 망했어. 공기하고 그냥 수평을 맞춰야겠다. So far our fastest lap is a 127.4. 아, 맞다. 기름도 좀 빼야지. 아, 이게 밸런스로 되어 있었구나. 잘 나가고 있어. 사과합니다.
페널티만 안 드시면 되죠. 페널티 먹었죠? 아니 안 먹었어. 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RS 대시앱 진짜 좋다. 안 사고 싶어. 안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아 아직 안 샀어요? 아 근데 저는 저까지 돌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돌 여력이 없어서. 아니 여기 저 딱 한 명 찍혀도 괜찮은 사람 자리가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약간씩 많이 바뀌었네. 더 훨씬 많이 좋아졌다. 네, 지금 현행하고 베스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순위표도 지금 앞뒤로 다섯 명까지 나오네. 아레스 대시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난 몰라. 어, 네, 아이씨 연습 돌아야 되는데 아. 이거 연습 못 들고 퀄리티게 생겼네. 이거 만들어서 콜로라렉스예요. 그래요? 근데 진짜 달려봐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 그래픽이 차력이 아니라 많이 낮았네요. 19는 진짜 차력이었잖아. 저는 관심 있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바퀴다. 뻔했어. 그 중간중간 미끄러운 구간이 있는데. 어, 저 팔았어요. 초기적으로 결제했어. 아, 그건 이제 그거 포장하셔야 돼요. IP였나? 그걸 좀 맞추셔야 돼요.
어떻게 좀 나왔나. 그래도 5등까지 갔네. 풀릴 땐 더 빠지실 거예요. 와, 럭키님 잘 탄다. 굿, 굿. 아니, 정말 잘 나는 것 같고. 야, 한님하고 우리가 코칭할 그런 상대가 아니었네, 럭키님이. 저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주제에 누구를. 그러니까, 우리는 딱. 우리 수준이 잘 타는지 못 타는지 그 수준이지. 하나님 항상 나를 평가해. 컬리하고 연습 때는 수동으로 맥스 놓고 레이스 때 자동이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할 때 보니까 얘네들이 맥스로 안 쓰는 것 같아. 컬리는 원래 자동으로 최대치로 설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제가 자동으로 놓고 한번 타볼게요. 열려? 어, 예. 아마 컬릴 때는 이게 적용되지. 컬릴 때는 적용해줄 것 같은데. 럭키님, 한님이 뒤에 붙으면 되게 몸 사리셔야 돼요. 저 사람 막 내민긴 막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십시오.